종목장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을 선정할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또 FOMC 이슈가 좀 있는 거에 대한 또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좀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현대해상을 예. 좀 선정을 좀 했는데요. 일단 지난해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. 올해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게 손보사들, 손해보험회사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그 실손보험 쪽입니다. 뭐 과잉 의료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?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실손보험 관련해서 어떤 적자가 좀 컸는데 이 부분을 좀 규제를 좀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. 뭐 백내장이든 혹은 뭐 도수치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횟수 제한을 좀 진행하겠다라는 거. 네. 뭐 아무래도 보험료 지급비 좀 줄어들 것이고 또 반면에 보험료를 많이 높인다라는 것이죠. 그런 것들이 손해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좀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금리 쪽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. 하지만 주담보 비율을 좀 높이겠다. 많이 낮춰져 있는 부분들을 좀 높이겠다라는 것이 좀 주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 주택담보 대출 비중이 높은 게 은행도 있지만 보험사들이 주택담보 대출을 많이 합니다. 예. 전세 대출이든 뭐 그 구매 관련의 대출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리가 아무리 높게 올라가면 뭐합니까? 대출 여신이 확 쪼그라들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근데 대출 여신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또 금리가 어쨌든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수익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 아직은 공격적인 매수는 없지만 기관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뭐 오늘 저녁 FOMC 회의 결과도 있고 해서 뭐 충분히 3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 현재가 뭐 한 손절가 26,5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분할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 3-4월 내에 한 35,000원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보실 필요 있다 이제 신고가 막 돌파시키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. 기관들의 수급력 정말 대단합니다. 2월 9일부터 하루 빼고요. 지금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순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.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에서는 1% 정도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. 목표가는 35,0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죠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